나이가 들면 누구나 고민되는 것이 있죠. 바로 뱃살, 즉 복부 비만입니다. 그런데 이 복부 비만이 그냥 보기 싫어서 빼야 하는 것만은 아니죠. 복부 비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강 문제들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대사증후군으로 발전하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물론이고 동맥경화증으로 정말 무서운 뇌졸중, 심근경색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뿐 아니라 암 발생률도 증가시키는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복부 비만이 있으면 사망 위험률은 50 내지 80%까지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뱃살을 빼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전으로 지방세포를 줄여주는 천연 특허 물질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은 정말로 몸속에 독을 쌓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그래서 최대한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야 더 건강한 혈관으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정말 힘들죠. 병원에서 지방 흡입을 통해서 지방을 줄일 수 있지만 이때 제거되는 지방은 모두 피하 지방이지 내장 지방은 아닙니다.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은 흡입술을 할 수 있지만 복부 내장에 낀 지방들은 흡입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노력으로 빼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기전으로 지방을 줄여주는 천연 특허 물질이 있습니다. 먼저 이 물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방세포가 어떻게 커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방세포가 커지는 과정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이것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생혈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암세포의 증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암세포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이 신생혈관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암세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전 세계 암치료를 하는 연구진들은 이 신생혈관을 억제, 즉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암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암치료에 대한 논문만 무려 2만 건 이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지방세포도 암세포와 똑같이 신생혈관에 의해서 자라나고 이 천연 특허 물질이 이 지방세포에 생기는 신생혈관을 억제하면서 지방세포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논문을 보시면 2011년 양리생물학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인기에는 정상적으로 대부분의 조직이 크게 성장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지방 조직은 평생 동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혈관이 새로 생성돼서 지방세포들이 광범위한 모세혈관망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세포는 그 크기가 무려 20배에서 최대 400배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커지는 지방세포들은 피하지방이 아니고 주로 내장지방입니다. 그 이유는 피하지방은 근육과 피부 사이에 있으면서 그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커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장지방은 복강 내에 많은 공간이 있어서 계속 커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장지방 1kg 증가는 피하지방 5kg이 증가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건강을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장지방을 더 커지지 않게 하고 또 줄이기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 모두 중요하지만 이젠 내가 굶을 필요 없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신생혈관을 억제해서 지방세포를 굶겨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천연 특허 물질을 말씀드릴 건데요. 원래는 암치료제로 신생혈관 억제 기전 의약품을 연구하는 곳에서 우연히 지방세포까지 동일 메커니즘으로 성장 억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되어서 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세 가지 천연식품을 혼합해서 만든 것으로 특허명은 OBX입니다. 이 OBX는 레몬밤, 상엽, 인진쑥의 혼합 추출물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OBX로 연구된 논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논문은 2010년 비만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비만지를 이용해서 OBX를 투여했을 때의 작용을 살펴보았습니다. OBX는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줘서 결과적으로 지방세포의 크기를 확연하게 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양이 모두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 2018년 증거기반 대체의학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OBX를 사용해서 사람의 복부 내장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한 이중 맹검 실험입니다. 결과적으로 OBX를 투여한 그룹에서는 12주 후 내장지방이
20.5%가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위약 그룹에 비해서 1.9배 더 감소한 것으로 확실한 내장지방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는 사실 아주 놀라운 결과인데요. 운동을 통해서 이 정도의 내장지방을 줄이려면 아주 힘들다는 것이죠. 운동을 해서 내장지방을 빼려면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할까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내장지방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8개월간 매주 17.6km 정도 조깅을 해야 내장지방이 더 늘어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8개월간 매주 17.6km라는 건 높이 249m 육상 빌딩을 무려 35회씩 왕복해야 하는 거리인데요. 이렇게 해야 겨우 유지될 만큼 내장지방을 빼는 건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8개월간 매주 32km 정도 조깅을 했을 때 내장지방이 6.9%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보여준 12주 후 내장지방 20.5% 감소는 정말 엄청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고 운동이 소용없다, 그래서 운동을 전혀 안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적절한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요요 현상을 막아주는데 아주 중요하고요. 또 운동은 신체 활력과 뇌 기능과 혈관 기능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요. 또 식이요법도 함께 하셔야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증명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국내 식약처에서 OBX의 기능성을 인정했는데요. 원료명 레몬밤 추출물 혼합 분말이라는 이름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 OBX로 만들어진 제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 OBX 제품을 선택하실 때 꼭 챙겨야 할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반드시 건강기능 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능성 내용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쓰여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특허명은 OBX이지만 원료명은 레몬밤 추출물 혼합분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확인하시고요. 그와 함께 용량도 꼭 보셔야 하는데요. 하루 용량으로 레몬밤 추출물 혼합분말이 1380mg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제품이든지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 여성도 섭취를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중년 이후에 누구나 고민되는 복부 비만, 즉 내장지방을 해결하기 위한 특허 물질 OBX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모두 내장지방, 복부 비만 잘 이겨내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